우회전입니다. 본선도 지금 고택 가는 길인데 아주 이쪽으로 빠지라고 그러죠. 이쪽으로 빠지라고 그러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하래. 서울 가는 길인데 여기 그래. 해남 중심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 이렇게 6일인가 봐. 이렇게 가는 길이. 늘 가는 길. 늘 가는 길이다. 가는 길. 이렇게 가네요. 지금 윤선도 고택하고 박물관하고 윤선도가 다산 정약용하고 사촌관인가 그러죠? 사촌인가? 사촌. 이종사촌. 이종사촌. 저 엄마 쪽. 저기 모계 쪽으로 해남 윤씨가 윤선도예요. 그리고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나주정 씨. 다산 그 정약용의 생가, 자 초당 생가는 아니죠. 초당을 우리가 유배지죠. 거기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. 근데 이제 여기 이제는 약 700m 앞 평동 교차로에서 해남 대흥사 방면 우측 방향입니다. 윤선도 생가를 보고 윤선도 뭐 어부사시사 유명하잖아요. 시도 어국증 어부증 어사와 뭐 배단한다 이런 시대가 생각나는데 그 윤선도 또 여기는 세계 약 300m 세계 유산인 대흥사가 있대요. 해남 대흥사 거기도 우측 방향입니다. 대흥사도 강진의 대흥사도 방향입니다. 좀 들려서 찍어 볼 거예요. 대흥사 요새 좀 아쉬운 게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아쉬운 게 전부 요새 기계로 찍은 기화로 다 바뀌어 가지고 선이 딱딱하고 옛날 그 우아하고 그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공간을 합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이 없어요. 요즘 잠시 후 고산로 우리나라 유산들이 근데 대흥사는 아마도 오래된 그런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기화로 그러니까 손으로 빚은 기화래야지 그 숨통이 다 숨쉬는 그 느낌 그대로 있죠.